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 해지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결자 해지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야, 119 불러 빨리. 네, 장경태 직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저때 무릎 보호대 착용하시고 계셨어요? 아, 무릎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을 깨져가지고. 아, 턱이 깨졌어요? 네, 여기 잠깐 찢어졌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 뭐 그때 아무튼 요즘에 코로나 풀리고 나서 예. 주말에도 막 산악회 일정도 많고 해서 아. 좀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더니. 아, 지역이 저쪽 동대문이시죠? 네, 동대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정을 좀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네. 많이 잡았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네, 네. 뭐 의사가 MRI,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뭐 당연히 이제 과로로 인한 좀 뭐 소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네. 뭐 MRI, CT 이렇게 뭐 다 찍어봤는데 저도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서 원래는 어. 그날은 좀 헤매갔거든요. 아. 사실 그냥 내가 너무 갑자기 쓰러졌었네 예, 예. 말았는데 예. 영상을 보고 좀 저도 깜짝 놀라서 뭐 경련 일으키고 막 발작 증세를 그때 봐서 영상에서 봐서 저도 뭐 그래서 좀 당황했죠.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네. 장혜찬이한테 의사 소견서 좀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그 해당 동일 기자님이 찍은 사진만 봤어도 여러 가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봤어도 뭐 네. 막 그런 주장은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네. 일부 커뮤니티에서 좀 주장된 커뮤니티 그리고 뭐 지금 최초 유포자도 거의 찾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 조치는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이제 총선 앞두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허황된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런 것들도 먼저 일벌백계를 해놔야 네, 그런 이제 앞으로 총선 때도 여러 가지 흑색 선전 등이 저는 난무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향한.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열심히 싸우시니까 저쪽에서는 너무 복 걸고 계시겠지. 그 저 자리가 지금 방통위원회에 가신 자리죠? 네. 왜 가셨습니까? 아까 조승래 의원이 뭐 얘기 했던데. 5월 30일 날 저희가 과방위 위원장을 이제 네. 장재현 의원으로 선출하자마자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위법한 해임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 여러 항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뭐 6월 5일 이동관 특보 내정설, 뭐 6월 15일 내정설이 유포되면서 네. 그 당시 13일 정도에 15일 이제 내정할 네. 것이다라는 네. 예측이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당연히 14일 날 항의 방문을 하게 됐고요. 항의 방문하면서도 이제 강력하게 좀 규탄해야겠다.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뭐 여러 단독 기사를 냈긴 했지만 이동관 특보가 또 뭐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언폭을 하긴 했지만. 아드님이 또 학폭까지 하셔서 언폭 학폭 세트 부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겠다라는 좀 많은 이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최고위원님 지금 15일날 내정설이 있었는데 오늘 20일 아닙니까? 네. 아직도 내정 발표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저도 전해드는 얘기입니다만 13일날 그렇게 살짝 간을 보고 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학폭 피해자라고 피해자란 분이 인터뷰도 전문이 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뭐 우리는 화했다,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예, 했는데 네 명 중에 한 명이. 네. 예. 근데 14일날 제가 이제 실신하고 나서 네. 많이 당황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슈가 증폭되면서 네. 방통위의 항의 방문에서 국회의원이 실신할 정도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그 신청이 네. 결론이 나죠. 그거 보고 하려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네,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지라시에서는 15일이다. 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보고할 것이다. 네.
또 지금 이 잔여 임기가 두 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지금 임명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잔여 임기가 있으니까 잔여 임기 임기로 인사청문회 하고 또 이제 9월부터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어차피 두 번 하느니 한 번 하자는 의견도 아마 있을 거라 보고요. 근데 아마 네. 네. 네, 그래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동관을 확실하게 강행 처리라도 해서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뭐 제가 파악하기에도 이동관 특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동관만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러나요? 언론 장악을 향한 목표 지점엔 예. 이동관만한 사람이 없다는 뭐 한간에 여러 가지 소문은 있습니다. 네. 이미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 장악을. 하여튼간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 낸 게 한상혁 위원장이 낸 것이 법원에서 인용되든 인용되지 않든 간에 바로 하든 두 달 뒤에 하든 하여튼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이 되겠네요. 인사청문회는 이제 총리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회 네. 대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고요. 의원님도 그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신 네, 뭐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하겠지만 네. 지금 과방위도 지금 5명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아, 네. 거의 그 다 뭐 추천받고 들어간 사람들 합의제 아니에요? 기관인데 지금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세 예. 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민희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임명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 뭐 이제 뭐 여러 거부권 남발이 네. 지금 유행처럼 네.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네 명이 돼야 되는데 세 명이 돼 있고 세 명 중에 이제 저희 소위 민주진영 측 방통위원은 김현 위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3인으로 지금 두 명이 의결해서 두 명이 동의하면은 의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꼼수, 뭐 특히 이제 KBS 수신료 뭐 분리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MBC 민영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시행령 개정안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법도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 과방위원장이 장재현 의원이라서 아마 아니, 쉽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모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은 방송통신관련법인가? 제가 방송법입니다. 방송법. 방송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시행령도 그거는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히 KBS 그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와 통합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진 않아서 예, 제가 좀 그 부분은 뭐 사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정권이 탄생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비상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B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TBS도 뭐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듯이 네. KBS도 수신료 분리징수할 경우에 이제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상적 정권이라면 예를 들면 KBS 1TV에 뭐 광고를 허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이 네. 무논리 무대책으로 지금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보기엔 경영진을 장악하면 아마 이 수신료 분리징수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TBS 신임 사장이 반성문 썼듯이 맞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었으면 반성문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의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과거에 이동관이가 종편을 만들어서 이 방송계를 혼란과 그렇지. 아주 그냥 편향성으로 왜곡시켜버린 장본인인데 이제는 지상파까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국내 광고 시장이라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네. 심지어 이 국내 광고 시장도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OTT나 뭐 네. SO도 있지만 네네네.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이런 등등의 OTT까지 만들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만약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할 경우에는 예. KBS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민영화라든지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네. 만약 KBS 1TV가 광고를 한다 공중파가 광고를 한다 이거는 종편에게 매우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뭐 워낙 또 종편 중에서 보수 종편을 네.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동관 특보께서 아마 광고 시장 개방을 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영진만 장악하면 네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압박하는 거고 너 나가라 사장 나가라 그러고 네 뭐 KBS 광고
1TV 받으시면 뭐, 예. 뭐 허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KBS 1TV 광고 하자는 주의긴 하거든요. 근데 분리징수를 하지 않고 광고도 허용하면 종편이 어려워질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과방이 계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광경을 쳐다보는 사람으로서 이동관 특보가 한 달 바로든 한 달 두 달 되더니 임명될 것이 거의 뻔한 사실인데 그걸 눈뜨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상 한국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KBS, MBC 또 YTN도 가을에가 민영화 된다 그러는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볼 수 있는 이 방송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그 양반 방통위원장 되는 거 눈뜨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논란은 되겠죠. 네,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뭐 상임위에서든 특히 지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학폭이나 선도위도 개최되지 않고 전학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사안이라 내정을 철회하시길 저도 기대하고는 있고요. 네. 만약 이 내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국회에서 뭐 물론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이 흔들었잖아요 그거. 네. 대통령 그 청와대 기록관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흔들었는데도 그다음에 언론이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도 안 해. 집중 취재도 안 해. 네. 그다음에 또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 옛날에 박계동 의원인가 노태우 비자금 팍 폭로했었잖아요. 네, 저는 네. 거의 비경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언론에서 얘기도 없고 사실 민주당에서 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랬나 보다. 과거에 문건이었나 보다. 이러고 많은 케이스가 되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진짜 거의 독재 정권의 교묘한 탑습을 하면서 카피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언론 장악과 언론 통제와 언론 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다 그러면 공문서로 국민정을 흔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후속타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민주당에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5월 30일 이후에 5월 31일 날 최고위 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조사특위에서 했었던 네. 뭐 친구의 머리를 300번 이상 300번 이상 찍었다 혹은 친구를 잠을 안 재웠다. 뭐 둘이 싸움 붙였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경태 의원님이 사실 유일하게 좀 싸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근데 아무런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줄 섰어요. 제가 봤을 때 언론사 간부들 이동관한테 줄 섰어요. 네, 지금 다들 그런 것인 것 같아서.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몸이 안 좋으신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말씀. 이재명 당대표가 좀 전에 이제 안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구성장 심사 받겠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그 원고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고도 없었고요. 물 좀 더 떠다 드릴까요? 네. 약간 연기 냄새가 나서 아무튼 아. 그 제가 저희도 사실 최고위원회 직전에 들었군요. 그 네. 소위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전 최고위에서 들었는데요. 아, 최고위에서 얘기했다면서 비공개로? 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반대했죠. 다 반대했어요? 최고위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아, 왜냐면, 왜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 같은 당원 동지인데 또 그 대표를 사지로 뭡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포기하시면 모를까? 왜 우리 야당 대표만 불체포 특권을 불소추 특권을 포기하면 저희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반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그렇죠, 우리가 굳이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헌법상에 보장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표께서 딱 결단을 내리시고 결심하셨더라고요 이미 제가 여러 이제. 뭐 어차피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검찰이 하는 허구맹랑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받겠다 딱 선언하셔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말이 지금 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방탄국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뭐 허황된 얘기거든요. 저 영장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 정당법 위반,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정당법 위반도 너무 특이했습니다.
근데 그 정당법 위반 사유 중에서도 네. 특히 이성만 의원은 뭐 국회의원이 100만 원을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원외위원장한테 국회의원이 돈을 왜 받습니까? 그리고 예. 국회의원이 줬으면 좋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허구맹랑한 이런 그걸 가지고도 수사는 그리고 하잖아요. 저희가 수사 동의안이 아니거든요. 수사는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하고. 근데 그걸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할 만한 사유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둬놓고 어떻게 해서든 뭐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또 다른 이 별건 수사, 또 다른 조작 수사를 하겠다는 네.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절대 안 됩니다. 구속수사를 저희가 방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이 시작되는 그 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수사는 반대하는 거고요. 충분히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찌됐건 대표께서 결심을 내리시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한 만큼 김건희 여사와 또 최연수 장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뭐 김건희 쪽에서 지금 고발당한 게 몇 건이죠? 저 한 건 고발당했는데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웃깁니다. 그 반의사불벌죄인데 네. 본인이 고소를 하셔야지 왜 그것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활용해서 고발하셨는지 그것도 아마 직권남용일 겁니다. 아무튼 아, 네. 그것도 전 나중에 문제 삼을 거고요. 뭐 지금 경찰에서는 네 건 중에서 두 건은 불송치, 네. 두 건은 무혐의, 두 건을 송치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이 기소하시면 네. 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서요. 그 제가 그 허접한 영상은 다 봤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제공된 공개된 영상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셨더라고요. 편집돼가지고 네. 좀 메이킹 필름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예. 네, 서울의 소리에서도 여러 가지 조명 의혹에 대해서 공개한 만큼 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해서 네. 전 국민과 함께 네. 그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를 예. 함께 관람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 공개해 주십시오. 네. 공경상 우리 김병삼 기자가 전문가잖아요. 네. 실제로 실험까지 해갖고. 네. 잘 봤습니다. 아니, 보니까 더 확신이 저는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뭐 좋다. 나 실질심사 받겠다. 얘들 얘기한 대로 뭐 숨지 않겠다. 그래서 싸움을 선언한 건데 검찰하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야 이건 나한테 들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시겠죠. 예, 아이고. 저희가 이제 그 우려도 좀 있긴 했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뭐 야, 이재명 대신 너 가. 너 가. 엄청 지금 이 의원님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있다곤 하는데요. 예, 한 20명 됐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지금 돈봉투 의혹 저랑 김용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 뭐 언론사 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지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세 명이 같이 지금 고발해놨고요. 아. 아니 경찰청에서 왜 제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하시는지. 그래서 저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항의 방문을 가자 빨리 하라고. 아니 저희 의원실에서도 다 최초입보자 조사가 가능한데 경찰이 못 하시는 건 정말 무능한 거 아닌가요? 의지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들도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거는 앉아서 감옥 가느니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살고 있어. 저도 솔직히 이제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저희가 야당 국회의원이지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가열차게 싸울 수 있는 싸워야 하는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 싸우면 제가 감사원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맞습니다. 선관위 지금 장악도 예. 있거든요. 아 지금 할 게 예. 저도 일은 많아 죽겠는데 아무튼 저희 국회의원들 많으시니까 좀 잘 제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지지 마시고요. 네. 싸우는 분들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 20명? 아니 저도 선관위도 지금 할 말씀이 예, 많은데 예, 예, 예. 지금 선관위도 장악 의도가 많습니다. 이 그 전에 이 소위 사무총장과 이 차장에 대해서 지금 해임할 네. 본인들이 사임하시긴 했지만 사실 원래 그 사안도 선관위도 국정원이 서버 점검하겠다는 요구를 해서 사무총장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여러 가지 뭐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나 네. 등등을 이 빌미로 했는데 사실 이미 뭐 여러 가지 이 인터넷상의 네. 공격되는 온라인 공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서버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부해야죠. 아니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도 중요한데 그 선관위의 이 여러 유권자 정보는 전 국민에 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국정원이 무슨 스파이웨어를 깔 줄 알고 그걸 서버 점검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해야죠. 예. 근데 그걸 거부했더니 그때부터 뭐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예. 막 압박을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사임하시고 심지어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임기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또다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이 법원과 선관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극악무도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저희 이게 국회의 사안이다, 뭐 민주당의 사안이다 그렇지.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법원, 선관위 다 장악할 겁니다.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지금 다 눈치 보실 게 아니라 물론 다 벼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전 국민적 사안이니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초 김님, 장경태 의원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국민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화이팅! 이런 글이 올라와요. 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간단하게 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집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인천에서 집회했고 네. 인천에서는 몇 분이나 당원들이 모이셨나요?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3천여 명까지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근데 뭐 집회 참석보다도 예.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소금 사재기 현상을 비롯해서 네. 지금 뭐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이런 기사들. 근데 소금 오른 건 또 왜 이렇게 기사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4배나 오른 건 정말 아니 계란값 저희가 뭐 문재인 정부 때 계란값 5천원에서 8천원 올라가지고 1.5배 올랐다는 건 예, 온통 그냥 마치 민생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예. 온통 보도를 하시더니 4배가 올랐다니까요 소금값이. 근데 왜 보도를 안 하는지. 아니 요소수 없다고 해서 온통 무슨 나라가 뭐 화물 대란 예. 일어나느니 뭐 교통 대란 일어나느니 해놓고선 기름값 오르는 건 전혀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지. 아니 진짜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네, 언론은 뭐 최고님 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7월 달에 가면 이제 투기하겠다는 방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시범 예, 예, 일본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확고한 것 같은데 사실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가 제일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요. 뭐 멸치, 김부터 해서 소금버섯 현상이 나타나듯이.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하고 손편지까지 공개했다고요. 네. 어른들이 막아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 보유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예. 거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서 최소한이라도 연기시키는 아니면 이거를 방출하지 방출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방출했는데 윤석열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를 떠나서 방출하면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 방출을 막아야 된다. 절실한 거 아니냐. 제가 지금 국회 결의안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별로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아, 예상이 빼고 되는데요. 빼고 하세요. 빼고 하세요. 네. 그냥. 네. 결의안도 지금 저희가 네. 마련해서 해야 되고요. 항의서한 네. 등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만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물론 또 주변 인접 국가 중에서 네. 대한민국이 또 가장 강한 또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의하고 저희가 반대하면 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네. 여러 가지 뭐 안보, 경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좋은 게 본인들도 좋거든요. 뭐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일본 정부가 뭐 더 뭐 이게 추춤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대만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를 해줘야 일본 정부가 좀 의식을 할 거거든요. 안 하잖아요. 대변인인데 거기 뭐. 그러니까 저희가 한덕수 총리 보면서 아 일본 총리구나.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총독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의안은 언제 상정됩니까? 제가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좀 네. 그 아마 적절한 시점에 예. 가장 저는 만약에 네. 민주당이 중심돼서 이것을 방출한 것을 연기시키거나 아, 투기를 막는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 내년에 총선에서 100% 승리한다. 100% 당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힘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여튼 의원에게도 하고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이거는 윤석열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국민 생명과 생활에 엄청나게 후손까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더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만날 길이 없으니까 원님 네. 자주 보시잖아요.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예. 저는 이제 2019년에 WTO에서도 저희가 후쿠시마 수산물 예.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이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비롯한 이 뭐 여러 뭐 농수산물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후쿠시마 특별법이라도 네. 만들어서 그렇죠. 이 수입을
금지시켜야 된다, 법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일본에서도 의식하지 않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뭐 WTO 제소해서, 제소당해서 저희가 패소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정도의 특단의 대책은 좀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소에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이긴 건데 지금 그렇죠. 방류를 우리가 우리 한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래 후쿠시마 수산물 이제 수입하는 거 해제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최고위원님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디지 민주주의가 최고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권력보다 사실상 더 대표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외국에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국회 권력이 반대하는 거 아니면 대통령 권력은 뭐 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놔주고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뭐 지금도 힘드시고 쓰러질 과로하셔서 쓰러질 정도로 싸우고 계신데 하여튼 좀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올 크리스천들 인바이트 한 건 아닌데. 아, 정말. 아니 워낙 싸우시는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자 우리 저 장 PD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왁자지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의적절입니다. 아, 시의적절.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장경태 위원님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채팅창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의 소리, 이용화의 생활정치 그리고 네. 초심 채널에 네. 장경태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아까 저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세요라는 응원글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될 몸이니까 건강은 의무입니다. 건강 챙기시는 네. 거는 네. 네. 꼭 건강 챙기셔갖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네. 장경태 화이팅 응원합니다. 뭐 이런 계속 올라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도배 수준입니다. 양쪽 사이트에서 계속 올라오죠. 네. 저희가 웬만하면 도배는 차단해드리는데요. 이거를 차단해줄 수가 없어갖고 그리고 위원님 뭐 서명 같은 거 혹시 받으십니까? 예? 서명 받는 운동을 하십니까?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이요. 네, 그거 서명하고 왔다고 지금 전 국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역구에서 하고 계시겠죠. 네, 저는 네. 우리 민주당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뭐 서명했다라는 글도 보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해주세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뵙겠습니다 하는 글도 보이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장경태 의원님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이 넘쳐갖고 너무 똑같은 글이라 제가 많이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화요일이 이제 최고위원회가 없는 날이어서 이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응원 글이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네. 네. 쓰러지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예? 아, 쓰러지면 안 돼요. 젊다고 까불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젊은 전화인데 이제 좀 관리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쉬시고 네. 좀 마신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죠. 네, 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